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톡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았네요. 시간이 네. 정말 빨리 갑니다. 올해 놓고 봤을 때 증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고 좀 중성주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고요. 지난주 테슬라 지난주는 뭐 테슬라 실적, 국내는 하이닉스 실적 이 두 개만 이렇게 기억에 네. 남는데 어떻게 그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그 프리장에서 시간의 네. 거래에서 12% 뭐 정도 오르던 게 본장에서 22%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폭등이죠. 폭등. 그게 그만큼 이제 시장이 다이나믹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장에 테슬라에 또 얼마나 공매도 포지션이 많았으면 아 쇼커버링이 유입됐다. 네. 네 맞아요. 우리 시장은 하다못해 그는 공매도 쇼커버링으로는 급등도 기대할 수가 없네요. 공매도도 막아놓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고 예. 어쨌거나 오늘 많이 좀 이렇게 마치 뭐 송정인 대표님 나오시는 주간이고 월요일이고 하니까 많이 짚어봐야 되는 게 이런 2주간, 이런 보름 정도, 2주간, 네. 짧게는 열흘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매크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제 벌써 네. 일본 증시 결과 나왔죠. 이시바 시계로 그 집권 여당 네. 자민당이 과반의석 확보를 실패했단 말이죠. 뭐 선거 전 의석 대비 보면 네. 거의 이제 참패라 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작년 이맘때부터 시끌시끌했던 그 자민당 내의 정치자금 예, 스캔들, 예, 정치자금 비자금 스캔들. 스캔들. 예. 그 금액 보니까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5억 엔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예. 돈 해봐야 50억도 안 되는 돈. 예. 그거 갖고 저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네요. 일본, 총리 자리도 확보가 좀 불투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정치자금 스캔들 한 조단인가 싶었더니 예. 꼴랑 45억 갖고도 저렇게 심판받는 나라입니다. 부럽습니다. 부럽고 지금 이제 뿐 아니라 지금 뭐 M7 5개 실적 발표 있죠. 주말에 예. 가면 고용지표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 가면 미국 대선이 있죠. FOMC 이게 가장 큰 변수 아닙니까? 와 그러니 예. 지금 이제 물어봤어요 캐디한테. 어떻게 칠까요? 너무 어려워요 했더니만 꾸불꾸불해요 지금. 네. 마지막 퍼팅을 앞두고 꾸불꾸불하니까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답하는 게 아 그냥 막 똑바로 치세요. 지금 뭐 머리 많이 굴려봐야 일단 거리만 맞추세요. 거리만 맞추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숨부터 쉬세요. 왜? 우선 저기 미국장 얘기하기 전에 네.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바닥권이긴 한데 네. 지금 거의 청산 가치라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PBR 1배 네. 미만 네. 이제 0.9배 뭐 이 정도까지니까 자기 그 지금 그냥 그 회사를 그냥 갖다가 팔아도 그보단 더 받는다 뭐 그리고 회사가 100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사실 현금을 심지어는 뭐 네, 워낙 네. 주가가 안 좋으니까 뭐 네. 부도 같은 이제 좀 사실은 좀 말 안 되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이게 외생적인 변수라기보다는 내생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점점 더 확인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생적인 예 내부적으로 문제가 내부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에 뭐 한 3명 뽑는데 여기서 200명 지원했다는 등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거기 지금 삼성전자의 과거에 그런 높았던 로열티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야 뭐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수신제가 치고편차거나라고 일단 회사 내에 뭔가 그룹 내에 뭔가 문제점이 계속 좀 밖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도와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싸다 싸다 해봐야 그 싼 게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마치 밸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이게 뭔가 이게 내 근본적인 게 좀 바뀌지 않으면 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채 수익률은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지난 한 주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수는 있는데 6주간 스트레이트 상승 쭉 하다가 네. 좀 한 주 쉬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지난주에 저희도 봤지만 지금 싹 다 붙었다 했습니까? 뭐 네. 배팅 시장에서야 트럼프가 앞서지만 지금 여론조사 시장에서는 보면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딱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다 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여전히 강달러 안전자산 선호 강달러 올라갔고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그러니까 포함해서 전 세계의 시장 금리가 여전히 계속 올라왔다. 네. 이것이 결국은 주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간만에 상위권에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빠져서 덜 빠져서 상위권인 거고 예. 그 외에는 나머지들은 그 사이에 그 전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되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 주셨더니 지난주에 꼴찌는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 예. 니케이 225인데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이 조기 총선에 네.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엔화도 좀 더 약세로 가고 주가도 빠졌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밤 사이에 발표된 거 보면 제가 과반 실패했고 네. 이시바 시게루가 잘못하면은 최단명 총재 예. 총리 예. 뭐 그러니까 총재에서 물러나면 뭐 당연히 총리도 안 되고 네. 뭐 둘 다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열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향후 방향성 이것이 또 일본 은행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그래서 이 엔화의 약세 흐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엔화가 좀 더 강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동이 걸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한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러다가 예. 그렇지만 엔화 약세가 뭐 오늘 동경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뉴질랜드의 웰링턴하고 호주 시드니가 외환시장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한 지난 주말 대비 1엔 정도 이상 팍 뛰어오르고 살짝 내려와서 152.8입니다만 이제 153엔도 넘고 예를 들어서 이거 160엔도 갔던 달러의 날입니까? BOJ가 여기서 무슨 뭐 개입을 안 하고 이런 식이라면 시장은 엔화 추가 약세 쪽으로 배팅을 하면은 우리 환율도 또 덩달아 또 그렇죠. 밀어 또 고점을 높여갈 수도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충분히 뭐 가능성이 네. 있고 예, 네. 뭐 사실은 그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대장이 미국이라는 게 이거를 네, 인체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주요국 차트 제가 이번에 일주일만 안 갖고 오고 1개월까지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사실 이러니까 일본 엔화 약세가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보시면은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한 달간. 이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 역전이 좀 더 심화됐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제자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10년물 금리가 111 그 BP 이상 벌어졌더라고. 1%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지금 거의 1,400원대를 지금 다시 육박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지금 거의 못 올랐잖아요. 지금 금리가 우측에 예, 보면. 예. 결국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 역전이 좀 더 심화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1%포인트 이상 더 높아지면서 다시 원화 약세가 지속된 거. 이거는 엔화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나라하고 예. 미국 간의 금리차가 예. 너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에서 딜러들이 원화를 강세로 가져가기 좀 어려운 쪽으로 있고 결국은 이것이 남은 세 번의 우리 금통위 네. 금통위에서 세 번인가 두 번이군요 두 번의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 3분기 그 GDP가 예상 밖으로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를 인하하라고 지금 압력이 네. 있는데 지금 환을 보면은 손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두 번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고서는 그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밑에 자막으로 나온 두 개의 코멘트는 이창용 총재의 코멘트나 최상목 부총리의 코멘트 할 것 없이 변동성에 중점 둔다 했죠. 하는 총재. 그리고 부총리는 지금 또 쏠림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딜러들 입장에서는 또 달러원 쪽에서 또 달러 롱플레이 하기가 조금은 신경 쓰이겠습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당국 이렇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온다 봐야죠. 거꾸로 말하면 또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금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겠다라는 금리에 거죠. 대해서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은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그럼 다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1,4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일본도 사실 그걸 자꾸 엔화 개입을 하는 이유가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공격적인 그런 소위 통화 완화책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껄쩍지근한 상황이 됐다. 껄쩍지근한. 아니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면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결국은 나 홀로 강세 미국 달러, 나머지 거기 달러 대비 약세.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안타까운 건 지난 한 달간 보시면 일본 엔이 제일 약세 보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두 번째로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달러 지수는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거의 3%, 4% 가까이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달러 표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증시만 좋은가 봐요. 그렇죠. 결국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미국 달러 강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셰일 오일 혁명이 바뀐 다음에 에너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은 강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상단 또 미국의 엔화 상단이 좀 더 일본의 엔화 상단 이런 것들이 더 열리는 그런 상황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야, 근데 시장 참 정신 없습니다. 사실 유가가 지난주에 한 4% 안팎으로 이렇게 막 오르내리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공격을 했다 이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4% 이상 빠지네요. 다행이죠. 이란에서 발끈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세 가지 타겟을 얘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타겟한 게 핵시설이냐 정유시설이냐 군사시설이냐. 근데 제일 이란이 덜 발끈할 게 군사시설만 타격을 받았다. 예. 근데 바이든이 나 같으면 앞에 두 개보다는 군사시설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의 조언을 좋게 표현하면 받아들인 거고 압력을 이스라엘에 넣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에 핵이나 정유시설 타격하면 심각했을 텐데 다행스럽게 서로 면을 세우게 이스라엘도 반격하고 그럼 이란도 이 정도면 뭐 오케이 우리 별 피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 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유가가 어딜 때릴지 모르다 보니까 급등했다가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말 동안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원하는 데를 때리면서 유가는 올라간 만큼 그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하향 안정화된 것이 그나마 대선 앞두고 한 2주간의 변동성을 좀 줄어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말 동안 호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각을 갖다가 워 캐비닛, 전쟁 내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 어쨌거나 뭐라도 자꾸 이렇게 이쪽 관련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줘야만이 네타냐후는 연명이 되겠네요. 뭐 계속 하겠죠. 그때 하마스에서 그 진짜 그 뭡니까? 이스라엘 무슨 공연장에 테러 하기 하는 날 그날 오전만 해도 뉴스에서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엄청난
시위가 그때 어, 한 1년 탄핵 얘기 많이 나왔어요. 1년 가까이 있었다가 맞습니다. 그게 그냥 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나고 헤즈볼라하고 네. 확전시키고 이란까지 네. 건드리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입니다. 이란이 발끈 안 해줘서. 아니 오히려 그 피해 규모를 좀 축소했다면서요. 서로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면 소위 네. 체면이 네. 있으니까 네. 이건 다 자국용이라고 봐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확실히 미국이 그나마 막판에 힘을 썼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좀 더 나가서 혹시라도 핵이나 정유시설 썼으면 정말로 중동 뭐 매차 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또 업종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미국의 이제 업종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미 연준이 그때 B컷을 단행한 이후에 뭐 좀 금리 인하에 좀 영향받을 수 있는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섹터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가 깜짝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테슬라가 마침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드캐리라는 표현을 예. 했는데 테슬라 혼자 때문에 그나마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로 갈 거를 좀 막았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보시면 왼쪽에 경기 소비재만 살짝 플러스 나오고 전업종이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1% 정도 났고요. 근데 확실히 좀 우측에 보시면 소재, 건강관리, 산업재, 금융, 유틸리티. 요게 불과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는 상위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다 되돌림으로 지금 다 토해내고 지금 제자리를 돌아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소비재는 아까 말씀대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그냥 그 큰 종목이 22% 오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지수를 다 끌어올린 거다. 네. 왜냐하면 상위권 나머지 대형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안 했으면 저기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 혼자 올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이거 자체는 미국 지난주 한 주간에 업종 내에서 큰 뭔가 흐름,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이 과하게 올랐다고 생각된 것들을 조정하는 조정 구간의 한 주간으로 해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주는 저렇게 갖고 오신 표처럼 저렇게 확연하게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업종별로 크게 밀린 적은 없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잘 나가는 그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아닌 거기에 없는 포트를 들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도 체감 지수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지수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근데 동일 가중이 최근 한 달간은 좀 밀렸고요. 동일 가중이 예, 예. 시가총액 가중이 더 좋았었는데 더 좋았으니까. 근데 뭐 한 3개월로만 넓혀 보면 여전히 이제 동일 가중이 좀 좋고 그게 사실은 미국장에도 좋은 게 자체가 네. 확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쏠려 있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쏠림에 예. 대한 경고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동일 가중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덜 올랐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줘야만 그래야지 지수가 탄탄하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거꾸로 뭐 삼성전자 혼자 좋고 나쁘면 이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은 모든 업종이 다 같이 골고루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 뭐라고 얘기하면서 국채 수익률 오르는 것도 달러 강세도 뭐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업종별 이렇게 등락 갈리는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또 막상 이제 선거가 바로 목전으로 다가오니까 월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취했던 포지션이라면 대충 이익 났으면 좀 차익 실현할 때다 이제 한번 빠져나올 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예. 예. 지금 여기서 너무 남은 말씀 주신 한 네. 열흘간 배팅을 예.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첫 번째로는 그건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소위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되는 예, 예, 그런 상황이지 이거를 기조적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좀 실제로 결과도 1차로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는지도 또 봐야 됩니다. 아하. 사실은.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4년 예, 전에도. 예, 예. 그 한 번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번에도 워낙 좀 첨예하게 붙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미국의 선거라는 게 아시겠지만
상대편이 우리도 똑같지만 반대편 경쟁했던 후보가 승복을 해줘야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트럼프가 이기면 해리스가 쉽게 승복할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트럼프 혹시라도 지면 또 승복할 거냐? 잘못하면 감옥 갈 것 같은데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가 끝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가 있어서 이건 좀 더 이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특정 분야에 쏠려 있는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든 해리스 트레이드든 이런 것들 자체는 그 분위기라는 단기적으로 플레이할 만한 거지 그것을 어떤 장기 투자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좀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별로 수익률은 어땠나요? 최근에 보면 금값이 또 사상 최고 층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는 금이 1등, 미국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이 2등 뭐 이 순이었는데 이번 주 와봤더니 그러니까 확실히 한 주간은 그 원유가 이번에는 빠지겠지만 원유 올라가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금은 안 빠지면서 여전히 플러스다. 지금 일주일간 한 달간 여전히 플러스고 미국 주식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따 얘기했지만 금리가 좀 많이 뛰면서 미국 국채 그 소위 ETF는 마이너스가 좀 더 폭이 확대 한 달간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6% 이상.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이렇게 금리가 강세인데도 금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여전히 위험 관리에 힘을 써라라고 시장이 계속 경고 또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성 대표님께서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언급하시기를 좀 그거 하시긴 하지만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아주 차트 보면 아주 신났어요. 예, 뭐 불이 붙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안에 뚜껑만 열면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네. 펀더멘탈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보면 그거는 뭐랄까 그 이번에 나왔던 숫자는 첫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가 뭐냐를 보면 네네. 소위 그 보조금 때문에 많이 올랐죠. 보조금. 예, 이게 뭐냐면 그 정부로부터 이게 그 소위 그 탄소 배출을 네. 너무 과하게 하면 예. 어디서든가 사와서 이걸 대신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진짜 테슬라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던 것에 가장 큰 이익을 냈던 것이 그 분야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그랬지만 이게 좀 더 높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워낙 구조조정도 많이 해서 비용을 줄이긴 했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탑라인 그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소위 전기차 판매 자체는 워낙 예상 그 기대가 내려온 상태에서 그보다 좀 좋았던 거지 우상향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 전기차로서 이번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네. 이것의 부대로 나오는 소위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역으로 이제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역으로 네.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면 그 크레딧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크레딧이.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철강회사 같은 데다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번에 거기서 나왔던 이익이 가장 많은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그 사이에 한 달 사이 많이 빠졌다가 사실은 저거 발표 이후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뭐죠? 그 쇼, 그 로봇 쇼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을 한 번에 이번에 많이 하면서 한 달 사이는 한 3% 올라온 걸로 지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정도 수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지 내용 자체가 뭔가 획기적으로만 바뀐 거다. 이번 실적만 놓고는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감을 갖기에는 제가 그 넘버들을 보고는 좀 아직은 자신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저 일론 머스크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느 채널이었는지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썸네일만 기억납니다. 네. 21세기 르네상스맨 일론 머스크. 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뭐 깝깝하고 암담하던 그 중세 역사 배우다가 딱 르네상스로 이렇게 딱 주제가 넘어가면 뭔가 이렇게 몸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개운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전기차 회사 사장으로만 단정하기에는 머스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저는 스페이스X 이번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고요.
그 일단 추진 로켓 원위치 하는 거 보고 이게 실화냐 싶었고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로봇 분야 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AI까지도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지 않습니까? 네. 샘 얼트만하고 그러면서 지금 AI에 대한 어떤 철학이 갈리면서 두 사람이 지금 그거 등을 돌렸잖아요. 샘 얼트만은 이거 영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저기는 머스크는 사명부터가 오픈 AI다. 이거 돈 벌자고 하는 짓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의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혹시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실현되면은 머스크가 내각이 됐건 백악관이 됐건 아니면 그 어떤 형태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공공연하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상황이니까. 얘기가 됐던 것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사실은 무인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의 그런 허들을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된다면 분명 도움이 분명 될 수 있는 그랬을 때 저는 AI 분야에서도 뭔가 머스크가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이 AI 쪽도 뭔가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자율주행 승인이 좀 빨라질 수도 뭐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주별로 그렇긴 합니다만. 예, 주별로의 그러한 규제가 워낙들 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연방 정부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때 보셔야 될 건 말씀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이게 테슬라 소액 주주들하고는 어찌 보면 냉정해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론 머스크한테는 특히 다 자기 회사들이니까 상관이 있는데 이게 테슬라 소액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꼭 그걸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잠깐만 첨언하자면 르네상스 맨이라 할 만한 이유는 제가 봐서는 꼭 기업가로서의 머스크보다도 트위터를 갖다가 인수해서 X로 바꾼 거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X 과거 트위터에 들어가서 4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변화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581포인트, 코스닥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2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호가 55,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3천 원, 1% 상승 예상되네요. LG의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대차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3,500원.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치결가 93,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8,900원. 신한지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7만 원.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59,2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0.7%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65,8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캠이 0.6%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1,500원. 클래시스가 1.5%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2,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 4% 가까이 또 올랐었죠. 그리고 휴젤이 0.7%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26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제 2.7% 약세 예상되고요. 리노공업도 2%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17만 7,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오늘장도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예, 참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그죠? 네. 개별 종목 장세. 주도주도 딱히 안 보이고.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 증시로 돌아올 뭐 조짐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거래량도 보면 최근에 오전에 개장하고 한 1시간 이내로 거래량이 바짝 늘었다가 그 뒤로 다시 또 소강 상태니까. 뭐 미국도 그렇기는 마찬가지인데 개장하고 나서 뭐 한 2, 30분 거기서 그날 지수가 그 뭐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1% 올랐는데 우리 그래도 반도체 나라인데 왜 안 될까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만. 반도체 쪽 기대하신다고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아. 네,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뭐 또 일각에서는 뭐 혹시 대표님 31일 날 삼성전자 무슨 행사 있습니까? 제가 딱히 월말에 네. 무슨 뭐 확정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 네. 컨퍼런스 콜은 컨퍼런스 콜이 있죠. 그날. 네. 컨퍼런스 콜이 있기 전까지는 네. 뭐 풀로 막 미리 제낄 것 같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있던데. 에이, 여기서 틀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참아야죠. 그렇죠. 참아야죠. 네. 네. 여기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는 게 맞고 더 나은 투자처가 있으면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있으면. 게 예, 네. 예. 대안 항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으면 이 버텨야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 네. 예.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네. 10년물 지금 간밤에도 좀 오른 상황이고 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찌 됐건 차기 정권에서 지금 이제 재정 적자 확대는 뭐 불구도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수익률은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고금리 장기화 상태가 이어질 거다 이런 것도 국채 수익률 상승의 하나의 배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월가에서 화두가 됐던 거는 미국 국채 금리 중에 기간 프리미엄. 작년에 네. 우리가 한동안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용어긴 한데 이게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화두가 됐었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네. 근데 지난주에 확실하게 미국 10년물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오래간만에 다시 플러스 저 맨 외쪽이 작년에 10월 말이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그 지금 가파르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기간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으로 국채 금리 자체의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뭐랄까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국채 투자자들한테 문제지만 주식 투자자한테도 길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화두가 되고 있다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인덱스, 시티그룹의 그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치보다 그런 경제 지표들이 더 적게 나오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는 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올 여름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가 될 만하다. 이게 이제 실질 금리 자체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너무 과하게 벌어지고 나면 지금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지금 미국 증시, 주가 지수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주시면 국채금리하고 S&P 500, 국채 변동성하고 네. S&P 500의 괴리가 커졌다라는 차트를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검정색 선이 S&P 500이고 지금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국채금리 10년물 역겨울로 그려놓은 겁니다. 아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예. 떨어지는 게 올라가는 거죠. 네. 통상 그러면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밸류에이션에 이제 이것이 일종의 그 나누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높아진 미국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좀 더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괴리 폭이 높아졌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고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국채금리의 변동성입니다. 무브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브 지수도 지금 이제 다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계열인데 녹색선. 이것도 지금 괴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건데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더 부담인 거고요. 이것은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 유일하게 지금 미국 주식이 실적 시즌이 워낙 지금 호실적을 3분의 2가 다 지금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내고 있어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토대는 갖추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걸 끌어내리는 그러한 또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
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의 향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상단을 지금 가장 최근에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4.2 정도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네네. 4.7까지도 다시 트라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5% 트라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거에 굳이 이제 위험 요인이라 보면 국채 금리의 우상승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저렇게 역계열로 해서 뭔가를 붙여서 보이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한눈에 거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그쵸. 국채 수익률 오르는 거나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오르면은 주가가 빠졌다. 예예. 그 말씀을 갖다 이제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양쪽 다 괴리가 있으면은 주식 시장이 오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 조금 너무 비관적으로 내지는 너무 또 저쪽도 국채를 막 너무 팔아제낀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든 만나야 되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미증시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이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S&P 5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좀 하방 압력이 있는 모습이고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로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반등 보여줍니다. 2,588포인트, 코스닥도 0.38% 올라갑니다. 73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으로 55,800원이고요. SK하닉스가 1.2% 올라갑니다. 203,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4% 떨어집니다. 405,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7% 올라갑니다. 106만 6천원. 현대차 0.2% 소폭 올라갑니다. 22만 6천원이고요. 기아가 1% 상승 보여줍니다. 93,800원에 거래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셀트리온도 소폭 올라갑니다. 18만 6,900원. KB금융 1.3% 하락으로 99,600원이고요.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재 1% 올라가고 신한지주가 1.38% 내림세로 5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 강세 보여주면서 38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 올라가네요. 16만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9% 상승으로 7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2% 강세 보여줍니다. 66,800원. 리가켐바이오가 1% 올라가네요. 127,500원. 그리고 엔캠이 소폭 내림세로 17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휴젤이 1% 상승합니다. 272,000원에 거래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천당장 2.38% 상승 보여줍니다. 12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2거래 연속 오름세.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약보합으로 1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STO 관련주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핑거가 15%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2,290원 선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7%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1%에서 3% 강세 각각 주가는 2,400원, 8,310원이고요. K옥션도 4.6% 강세로 4,685원, 4,695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서울 옥션도 올라가고 있고 핑거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오늘 STO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IT센 7% 넘게 올라가네요. 뱅크웨어 글로벌 앞서 보셨다시피 6.9% 강세고 위메이드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STO 관련주, 뭐 NFT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NFT 관련주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좀 속해 있는 모습인데 그 컴투스가 3% 강세로 38,500원이고요. NC소프트도 2.3% 올라가고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2% 상승으로 2950원에 거래되고 있고 또 전자결제 관련주 내에서도 다날 NFT 관련주로 엮여있지 앞서 보셨다시피 1% 상승으로 3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TO 관련주, NFT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또 항공주들은 LCC 업체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티웨이 항공하고 티웨이 홀딩스 이건 사실 뭐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경영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테마주성으로 테마 성격으로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클로봇이 글쎄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13%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대부분 신규 상장한 날 당일 좀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좀 예외적으로 13%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6억 원, 1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8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82억 원, 117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1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도 선물에서 좀 사는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는 삽니다. 877계약 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온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80전 상승한 139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뉴노멀이라고는 합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달론 환율 올라가는 건 부담이잖아요. 부담이죠. 네. 네, 뭐 뉴노멀로 이렇게 뭐 명분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저보고 그러세요? 아, 아니 아니요. 저 잘못한 게 없어요. 요즘 하도 달론 환율에 대해서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장만 좋아 보세요. 이러면 또 뭐 우리 수출 업체들의 또 환차익이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좋은데, 아유, 그러니까요. 이, 지금 개장초 이 흐름이라도 유지해 줬으면 싶기도 하고. 저기, 대표님, 지금 주말 뉴욕 시황 중에 조금 이렇게 언급됐던 종목 중에 지역은행이긴 합니다만,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고, 이게 지금 지난 주말에 8% 넘게 빠져버렸어요. 8% 넘게 빠져갖고 지금 이게 한 10불 55센트 정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한 2015년에 한 57불도 했네요. 이 그러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은행 이름이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뭐 어쩌고 하니까 작년 봄에 한번 그 뭡니까 저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그때 한번 한바탕 난리쳤을 때 약간 요런 비스무리한 은행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빠지고 해서 은행 업종이 그동안 좋다가 미국에서는 빠졌는데 우리는 요새 지금 금융 업종이 막 날라갑니다. 네. 아마 대표님도 자주 못 보셨던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에 어떤 그게 있나요? 지금 금융업이 이렇게 이 부진한 장 가운데서도 네. 독보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지금? 그, 일단, 우리나라는 돈 잘 벌잖아요. 일단.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대 금리 예대 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히려 돈 잘 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부실도 생각보다는 적고. 물론, PF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아마 넘어설 만큼의 그런, 적어도 시중은행들은. 그걸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미국 같은 케이스도 말씀 주신 대로 거기는 지금 아직 상업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그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예. 상업용 부동산 국내에서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투자했다가 지금 손실 보는 여러 군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는 전보다는 조금은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날 텐데 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 북을 까본다고 보통 표현하죠. 들고 있는 예, 예. 부실들이 실제로 발현됐을 때 국내 부동산 시장과 연동돼 있는
부실이 발현됐을 때 얼마나 리스크로 이거 실제로 손실로 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우리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잖아요. 국가가 한 번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은행들이 이번에 좀 격차를 벌이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PFO가 완전히 해결됐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은행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마음 한켠에선 다른 그 금융권 안에서도 시중은행이 훨씬 더 좀 안전하긴 한데 여전히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체크는 계속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정말 큰 변수는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쪽도 이렇게 조금 편파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뭐 초접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승리를 점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공화당 수입 그러니까 공화당이 완승을 거두는 의회까지 예, 의회까지 다 가져가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배팅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 중에 또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 실물 경기도 좋지만 네. 지금 트럼프가 되든 그 해리스가 되든 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은 있습니다. 예.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트럼프가 되면 이게 이제 7월 초랑 지금 10월 초에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이코노미스트들 50명한테 질문한 건데 트럼프가 되면은 더 문제예요. 라는 대답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 사이 7월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 그 소위 정책의 강도가 점점 세진 거죠. 그래서 예. 보시면 이민도 다 못하게 하겠다 그러고 불법 이민해서 그러면 다시 지금 고용시장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엄청나게 이 관세는 이게 의회를 설마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관세는 고관세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재정 혹시라도 의회까지 가져오면 재정 엄청나게 막 물쓰듯이 쓰면서 재정 적자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되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확실히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ETF인데 지금 INFL이라는 그 티커로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을 모아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S&P 500보다 최근 보시면은 9월 말, 10월 들어와서 확실하게 좀 벌어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더 좋잖아요. 이게 저거 투자하신 분들은 좋긴 하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잊어먹은 거는 인플레이션을 우리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적어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난 거기 배팅할래. 라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측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특히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이션 걱정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일본 증시는 달러엔이 다시 153엔 위로 올라서고 이러면서 또 니케이가 상당히 또 강하게 가네요. 지금 벌써 뭐 1% 이상 상승인데 조금은 며칠은 더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일본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 물 건너갔고 오히려 또 재정 확대 쪽으로 자민당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그쪽으로 해야 표 얻겠구나 싶은 쪽으로 돈 풀린다 쪽으로 배팅하는 것 같네요 또. 그 아베의 그 소위 이제 아베 그 이코노믹스 아베노믹스를 따르는 네, 네. 뭐 산하에 뭐 이런 쪽이 다시 재부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총재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는 대놓고 지금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예, 예.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 엔화 약세 배팅 다시 160엔 달러당. 트라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여기에서 일본 은행 자체가 지금 이걸 그렇게 계속 금리를 다시 버리는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배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 때리기는 더 조금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이제 11월 4일 8일 사이에 결론적으로 중국의 그 소위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 거기에서 네. 이제 소위
그 부양책에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네.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지금 마지막 차트를 갖고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한데 트럼프 때 중국이 맨날 때리기가 본격화됐었는데 그때 중국 지수는 오히려 두 배 올랐고요. 오히려 바이든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 때문에 중국의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중국 내부, 아까 삼성전자도 외생적보다는 내생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중국도 내생적인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 필요한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나와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중국 지수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차트를 갖고 오신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 트라이, 중국 시장 투자를 가늠하기보다는 11월 4일, 8일에 있을 경기 부양책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와준다면 그 사이에 그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서 사실 못 들어갔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한번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거래소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또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후기로 볼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얘기 나오는 게 워낙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한번 그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혹시 이게 아쉬워했던 분들은 저희 반짝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 기회 투자자분들이 11월 4일, 8일의 그 흐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래저래 뭐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 볼 만한 그게 있는데 아니 저 방송 끝나고 가끔씩 먹는 순댓국하고 저 곱탕집에 10,000원 받던 걸 순식간에 11,000원 받았습니다. 네. 11,000원 받더라고요. 10%예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CPI 같은 거는 1.6%라고 나오고 지표볼 때마다 황당하고 그러니 일반 서민들이나 그거 소위 말하는 없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야 할 것 같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암담해지는데 건물이라도 좀 있는 사람들, 집이라도 몇 채 있는 사람들, 주식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들, 금쪼가리 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풀어주든 중국이 풀어주든 22가 금리를 인하를 하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재정적자를 늘리든 또 돈 풀어주면 그거는 또 오를 거니까 세상이 그러네요. 없는 사람은 힘드네요.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면 침체 없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되는 또 거의 레어 아이템이라고 네. 표현하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4분의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미국이 침체라고 느낀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바뀐다면 실질적인 그 소위 숫자로 보이는 침체가 아니라 심리적인 침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